아무튼 이 신선생님, 신부모를 음해하고 비방하고 제보하는 제자들, 알고 보면 이 신제자들이 문제가 많더라. 정신과 정신병 걸려 있든지, 정신 불안증이 있다든지, 뭐 성격적으로 문제가 있든지, 매우 무식하고 무지하고 어리석다든지. 예, 그리고 안 좋은 습관이나 안 좋은 버릇들이 무지 많다든지 하는 이 제자들도 많이 있더라. 물론 신선생이 뭐다 올바른 사람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에 말했던 이런 사기무당들, 불량무당들, 이 사람들은 돈 욕심에 의해서 신제자들을 그냥 막 공장처럼 막 만들어내고 찍어내는 거고, 그거는 그 신선생 자체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 이제 또 그런 무당들 이외에 다른 무당들은 뭐 그렇게 막 제자를 공장처럼 내지는 않지만 어쩌다가 이렇게 따박따박 몇명 만들어냈는데 그것들이 나가서 제보하는 것들. 예. 아주 이거 못된 것들이거든요. 이 신선생과 신제자 간의 이런 그 관계는 자기들이 말로 그러잖아. 신엄마, 엄마 이러잖아. 남자한테는 아빠 하고. 아빠, 엄마라고 불렀던 이런 가족 관계 같은 그런 관계로 지내다가 떨어져 나가서 자기의 엄마, 아빠를 음해하고 비방하고 제보하는 거랑 똑같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이 무속의 정화를 위해서 사기꾼 불량 무당들을 거론을 공론화 하면서, 이렇게, 뭔가 방송을 하는 사람이 저 말고도 또 이제 누군가 있는데, 거기다가도, 뭐, 그 똑같은 제보를 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런 신제자하고 신부모의 관계는 함부로 끼어들지 마라. 왜냐면 그 사람은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은 저보다는 몰라요. 그 신부모하고 신제자의 관계를 자세히 몰라. 그 특성, 그런 그 관계성, 특성과 관계성을 잘 몰라. 일반 사람은. 왜냐면 신제자 역할도 안 해봤고 신선생님 역할도 안 해봤잖아. 근데 일반 사람이 뭐를 알아? 모르지. 예, 그냥 무조건 제보자들, 제자들, 나쁜 제자들의 제보만 받고, 이렇게 누군가를 신선생을 까게 되면 큰 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제가 신제자들 얘기 듣고 신선생이랑도 대화를 해보니, 신선생은 신제자들한테 한 부분이, 큰 문제는 없더라. 큰 문제는 없었더라. 제보가 들어올 정도로 잘못되어 있는 점은 없다는 것을 제가 또 판단했거든요. 결론은 뭐냐면은 이그 신제자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무당도 문제지만 신제자로 들어갔던 이 아주 못된 것들이 나와갖고 헛소문 내고 이간질하고 음해하고 비방하는 나쁜 또 제보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신제자를 낼 때는 각오를 하고 내야 돼요. 이 제자가 나가서 언제 무슨 거짓 허위 이 비방 음해 비방 제보를 할지 몰라요. 어떤 소문을 퍼뜨리게 될지 몰라. 저도 그 땅딸부 같은 애그걔 착한 거 같아가지고 걷어들여서 신경 써주고 도와주려고 했다가 구설만 먹고 신선생으로서 아주 못된 신선생 네, 행동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아주 못되게 표현을 했는데, 반 이상이, 거의 70% 이상이 다 잘못된 판단이었거든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예를 들면은, 노래방,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노래방에 기쁨조로 시켰다. 신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돼. 여러분들, 내가, 아니, 기쁨조가 없어서, 제가 솔직히 막말로 얘기해서 여자랑 놀고 싶고 필요하면, 아, 노래방 가서 도우미 부르면 되죠. 제자들 데리고 가서 뭐하러 놀아? 제자 데리고 가서 놀면 뭐 재밌어요? 예? 저는 누구 뭐 그런 데 가서 돈 주고 도우미 부르지도 않지만, 보면은, 아이, 돈이 아까워. 뭐막 이상한 사람들만 오니까, 그거 보면은. 그걸 뭐하러 돈 주고 불러요? 그냥 혼자 노래 부르다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제자들이랑 갔던 거는, 아, 같은 팀이니까 일하고 나서 스트레스 풀겸 해가지고, 그냥 내가 노래를 좋아하니까 놀러 갈겸 해서 갔던 건데, 그게 구설이 되네, 또? 참네, 예? 그리고 이제 장보게 시킨 것도, 자기를 가끔 바빠갖고 내 밑에 제자가 또뭐 다른 제자가 있잖아. 그럼 지가 이제 한 열댓 번 따라 댕겼으면 장 보러 다닐 수 있잖아, 이제 혼자도.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먼저 갔던 곳에는 먼저 본장 봤던 기록들이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 그거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거 하고 새로 살 것만 이렇게 알려주면 되거든요. 거기 가면은 먼저 그 계산서에 먼저 써져 있는 게 있으니 그거 하고 이 집은 이거 요것만 추가로 사면 된다. 아 그렇게 하고 과일집은 맨날 가는 집이니까 거기 가서 다섯 가지 사면 돼. 뭐 사과, 배, 뭐 참외, 에? 뭐 포도, 뭐 키위 다섯 가지 맞추면 되거든요. 딱 그렇게 하고 돈 달라는 대로 돈 딱 주면 되거든. 그럼 결국에는 차에다가 싣고만 오면은 싣고 와서 불교 상회에다가 내려주면 거기서 또 그 땅으로 배달을 시켜주거든요. 뭐 엄청난 거 장 보는 거 시킨 것처럼, 엄청난 장 보는 거를 자기한테 시킨 것처럼 얘기하잖아. 장 보는 것도 알려주려고 한 열댓 번 딛고 다녔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이제 혼자도 갈 수 있잖아. 야, 이제는 혼자, 네가 혼자 장 보고 와봐라. 안 봤는데요? 그럼 언제까지 그럴 거야? 뭐 언제까지 따로 댕길 거야? 혼자도 봐봐야지. 그래야 지가 독립해서 장도 볼 거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먼저 번 장 봤던 게 있고 내가 뭐 10년, 20년 다녔던 곳이니까 태국도령 제자라고 하면 태국도령 일이라고 하면 딱 알아. 그럼 그날 시세에 맞게 과일값 주고 불교용품점에는 기본 세팅되어 있는 거 기본 주문하는 거 그거 나머지 이 집에는 이거만 추가하면 된다. 그렇게 해갖고 그거 갖다가 오다가 과일만 갔다가 그 불교용품점에서 내려놔. 그럼 거기 불교용품점에도 가면 거기 아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그럼 걔는 그 아들들이 다 내려놔. 지들이 내려놨다가 저녁 때 이제 그 가게 문 닫으면서 계룡산 그 땅으로 딱 배달을 딱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저는 그냥 집에 들어오면 되는 거야. 이거를 갖다가 큰 게 무슨 뭐 대단한 거 뭐 지 일을 부려먹은 것처럼 얘기를 하면 이게 정신병자 아닙니까? 그리고 신선생이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못 시켜요? 그렇잖아요. 아, 그런 것도 못 시키는 신선생이 어딨냐고. 그렇다고 해서 이녀나 저녀나 뭐 막 시킨 것도 아니고, 이 말을 아주 그렇게 꾸며서 하는 것들이 이 정신병자들이에요. 이 정신병자들, 또라이들, 이거 아주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피해망상증인데, 피해망상증 걸린 사람들이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다 바깥에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게 정신병이거든. 제대로 현실을 분석하고 파악을 못하는 그 자체, 그러니까 기능이 상실된 거죠 이미. 그러니까 정신병이 참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 안 좋으면 그렇게 정신병이 걸려서 어른이 사회생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이제 올바르지 못한 이런 수면제 먹고 잠을 자고 술을 먹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만난 게 사기꾼 변태무당 만나갖고 거기서 1억도 뜯겼잖아. 이게 무슨 진짜 개 같은 인생이냐고요. 나가서 선생 욕하고 다니는 것들 치고 제대로 잘 되고 성공하는 것들이 없어요. 결론은 다 인과응보가 있거든요. 인과응보가. 아무튼 신선생님, 신부모를 음해 비방하고 제보하는 제자들은 대부분 이 제자들이 이 문제가 더 많았더라. 제가 제보를 받아본 결과 제자들이 음해한 거예요. 음해, 거짓말. 거짓말로 꾸며서 양념을 쳐갖고 자기 신선생을 괴롭히려고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무속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이런 음해 비방 거짓말 이런 것들이 뭐 무속인뿐만이 아니라 뭐 일반적인 사람들 간에도 벌어지는 일이죠. 당연히 예를 들면 자기가 딛고 있던 직원. 직원이 막 같이 이러다가 나가갖고 이제 그 사상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랬어요 저랬어요 뭐 비리가 있는 것처럼 막 소문내고 당기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직업만 틀리지 인간 세상 다 똑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인성이 잘못된 인간들 또라이 같은 인간들이 잘못 들어오면 이런 일도 발생이 되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선생과 신제자 이거는 함부로 인연을 맺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